자, 이번 시간은 81페이지, 81페이지 철골 구조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구조. 뭐 철골 구조는 문제가 기본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 부분은 의외로 개요 부분도 여기 자, 보통 이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골 구조는 구조 뼈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요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에 철골 구조의 장단점에서 앞전 22회에도 기출이 된 겁니다. 그럼 먼저 보시면 강제의 재질이 어떻게 됩니까? 균등하죠.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하는 재질에서 강도가 크기 때문에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콩에 비해서 건물의 중량을 자중을 줄일 수가 가볍게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장점이죠. 그리고 이번에 장경관. 자, 경관 개념이 바로 무엇이다? 스팬 개념이죠. 경관. 예, 스팬.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장, 롱이 길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층 건물을 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죠. 9.11 테러에서 붕괴된 미국 저 뉴욕의 맨하튼의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건물이 철골 구조였습니다. 근데 단점은 풀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3번에 시공 정밀도가 요구되는 그런 맞죠? 근데 공사 기간이 철근 콩에 비해서 길다 해서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공사 기간을 짧게 할수 있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게 철골 구조죠.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이 일체식 구조들이 공사 기간이 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장단점 물을 때는 답을 1번에 잘안 갖다 놓습니다.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4번에 고열이 약해서 내하 설계 시 내하 피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5번에 압축력에 대한 자구리 생기기 쉽게 쉽죠. 그래서 이 자구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자 2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대가 나오죠. 먼저 1번에 철근 콩의 구조에서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짧습니다. 예, 공사 기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죠. 그다음에 내하 성능이 비교적 낮아서 내하 피복에 대한 고려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단면에 비해서 부재가 길이가 길죠. 그래서 이제 길이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두께가 얇아서 자구리에 약하죠. 자구리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굴 저항성이 우수하다 해서 OXX 자굴 저항성이 자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에 철근 콩의 구조에 비해서 공사 시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죠. 철근 콘크리트는 겨울철 동기 공사가 어떻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계절의 영향을 받죠. 공사의 영향,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 철골 구조는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됐고, 그다음에 5번에 강제 재질이 균등해서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인성이 우수하죠. 인성이란 것은 하중이 작용됐을 때, 외력이 작용됐을 때, 변형은 발생되지만,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이라 했죠. 그래서, 인성 우세요. 철근 콘크리트는 인성이 좋고, 그 다음에, 소성 변형 능력도 커죠. 소성 변형 능력도 커요. 변형 능력도 큰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보통 하중을 가했다 제거하면 원상 회복하는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 했죠. 그런데 하중 일정 정도 가하면 변형이 원상 회복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이 소성인데 그게 변형이 크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강제의 균질도가 높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 강도가 크기 때문에 건물의 중량을 가볍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공법이 자유롭고, 자, 그 다음에
큰 부재를 사용할 수 있어 스팬이 큰 구조물이 축조할 수 있죠. 그리고 3번 철골 구조는 일반적으로 부재 단면에 비해서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세장하기 때문에 자굴이 발생될 수 있죠. 그리고 4번 콘크리트는 인성에 작지만 철골 구조는 강제는 인성이 크죠. 인성. 그래서 변형은 발생돼도 파괴되지 않는 성질 인성이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내하 구조로 설계시 시공 시 내하 피복에 대한 필요가 우리가 필요 없다 해서 되죠. 내하 피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자,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먼저 1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경량 가벼워지죠.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거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경량화할 수 있죠. 그리고 수평력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그리고 고열에 강하다 해서 OXX입니다. 고열에 취약하면서 내화성이 떨어집니다. 분해는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됐고, 그다음에 대규모 건축물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번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강도가 크기 때문에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중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일반 강제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통 600도씨 전후로 온도가 내려가면 항복 강도의 절반 정도 강도가 떨어져 강도가 감소가 됩니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치성 성향이 두드러져. 그래서 이제 영하 극초온이 되면 치성 성향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LNG 운반선의 경우는 메탄가스를 액화시키고 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62도씨 액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천은 전부 다 치성 파괴되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특수광을 사용하는 게 망간 이런 것을 첨가한 특수광을 사용해서 LNG 운반선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께가 두꿀수록 항복 강도는 감소합니다.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통 이제 항복 강도는 뭐에 영향을 준다? 탄소 함유량입니다. 탄소 당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보통 탄소 함유량이 탄소 함유량 또는 탄소 당량이라고 해. 탄소 당량. 그래서 이제 이 함유량이 증가되면 항복강도, 강도는 증가되는 게, 이 항복강도나 이런 강도 증가가 되는 거예요. 증가되지만, 두께가 두꺼워지면, 자, 이건 다 같은 강제인데 두께가 두꺼워지죠. 그러면 외부하고 내부의 온도 차이에서 잔류응력이 생겨요.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강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설계 시 강도를 낮춰서 설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생각합시다. 자기 뼈대 이거 같은데 내가 나이 들었는데 이 부재가 이미 생산됐잖아요. 있는데 내가 자꾸 살을 찌어봐요. 튼튼해지나 약해지나요? 약해집니다. 그럼 적당히 있을 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항복 강도가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항복 강도는 탄소 당량이 여유를 주는 거고 같은 강제 재질인데 두께가 두꺼워지죠. 그럼 강도가 떨어지도록. 그래서 한번 들고 그 다음에 4번에 탄소 함유량이 높을수록 강도는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 두께의 강제일 때는 강도가 높을수록 용접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탄소 함유량이 용접성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탄소 함유량이 높아지면 용접성은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미리 예열을 하면 용접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6번 H150- 곱하기 120 곱하기 6 곱하기 9의 프렌지 두께를 물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H는 H형광을 나타내고 형광의 높이 춤이 뭐다? 150이고 형광의 폭이 120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 두께가 6mm, 프렌지 두께가 9mm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H형광의 표시법에 대해서 해놨죠. 그러면 H형광을 표시할 때는 먼저 형광의 명칭을 먼저 써요. I형광이면 I형광, 예를 들어서 H형광 H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시 형광의 높이, 춤을 먼저 해야 되죠. H를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형광의 폭 B를 나타낸 거죠. 형광의 폭 B를 나타내고, 그리고 무엇은 두께? 예, 그래서 외부 두께 수직 T1을 먼저 나타내, 그리고 프렌지 두께 순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용접성과 내진성이 우수한 극후판에 고강도 강제로서 열처리 제어강으로 불린 거 해놨죠. 보통 이게 TMC강이 되죠. 옛날은 뭐 TMCP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스모 메카니컬 컨트롤까지만 쓴 거죠. 그래서 프로세서 스틸은 요새는 쓰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TMC강. 보통 이겁니다. 건축물이 고층화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강도가 커지면 보통 용접성은 떨어지죠. 그러면 건축물을 고층화 짓는데 강도가 커야 될 겁니까? 강도는 크면서 뭐가 됩니까? 용접성도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진 성능 확보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특수강이 TMC, 제어 열처리강인 TMC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보시면,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SN, SN은 건축구조용 압연강제를 칭해죠. SN 계열은, SN은 건축구조용 압연강제죠. 건축구조용 압연강제가 SN이고, SM이 용접구조용이죠. 용접구조용 압연강제가 SM이 됩니다. SM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고강도 강제는 일반 강제에 비해서 항복 강도는 높죠. 고강도 강제는 탄소 함유량, 당량을 높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탄성 계수 3번에 유사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같은 강제지 탄소 당량이 다른 것뿐이지 재료가 달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탄성계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4번에 고강도 강제는 처짐 일반 강도 강제 처짐보다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강도는 단면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단면이 클수록 처짐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강도가 그냥 강도가 커다니까 부재 축소되죠. 그래서 처짐은 커져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이겁니다. 이건 30cm 자를 기억하세요. 자가 한쪽이 어떻게 됩니까? 넓고 한쪽이 춤이 높잖아요. 그러면 30cm 자가 예를 들어서 이거로 기억합니다. 보통 이렇게 있으면 30cm 이렇게는 잘 휘어지잖아요. 얇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안 휘어지죠. 맞죠? 그래서 춤이 높으면 단면 2차 모먼트 그 처짐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 고강도 강제의 처짐이 일반과 처짐보다 큽니다. 4번 체크하면 안 됩니다. 상식, 여러분 이상하게, 고강도 강제가, 뭐가 됩니까? 처짐도 강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리고 5번에 고강도가 일반 강제에서 용접성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강간 파이프형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먼저 일부 폐쇄형 단면으로 강도의 방향성이 없죠. 강간은 현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도의 방향성이 없잖아요. 자, 원형 강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돼 있죠. 강간 구조 파이프형 구조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도의 방향성이 없잖아요. 근데 H형 강이나 I형 강은 강도의 방향성이 있죠. 그래서 1번 폐쇄형 단면은 맞는데 강도의 방향성이 있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형광보다 살 두께가 적어도 돼요. 그러면서 경량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 강성이나 비틀링 강성이 커요. 잘 파이프 잘 안 이어지 비틀리지잖아요. 그리고 접합염이 복잡고 그다음에 이음부미 강까지 신속한 절단 가공이 어려운 것이 이 강간 파이프형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용접구조 압연강제 표시 이거가 SM이었죠. SN은
일반 구조형 아병강제였고요. 그리고 SM이 용적 구조형, SN이 건축 구조형 아병강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SMA가 용적 구조형 내후성 열간 아병강제를 SMA라고 하죠. 봐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넘겨서 86페이지 접합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접합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용접 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저것이죠. 용접 접합, 그리고 고장력 볼트 접합, 리벳 접합, 일반 볼트 접합에서 이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장은 용접 접합이 대장입니다. 넘버 2가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 22회 때 일반 볼트가 유일하게 지문 한 줄 나왔었죠. 그래서 그 1번 문제에 보면, 자, 철골 구조 접합부에 대해서 종합 문제를 다룬 겁니다. 22회 때. 그러면 일반 볼트 접합은, 자, 가설 건축물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이제 접합에서 먼저 1번에서 1번 문제, 일반 볼트 접합. 자, 얘는 일반 볼트 접합은, 저거죠. 너트 풀림이 있기 때문에 얘는, 주요 구조부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다 했으네. 구조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은 두 가지겠다 했죠. 연구 건축물이 있고 가설 건축물이 있다 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있는 건축물이 가설 건축물 되죠. 그래서 이제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가조임 이런 데 이 일반 볼트 접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 부분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일반 볼트에 너트 풀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언더컷. 자, 언더컷은 우리가 저것을 언더컷이라고 하죠.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의 가장자리가 뭘로 남는 것이다? 홈으로 남는 것이 언더컷이었어요. 언더컷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었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통은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 언더컷은 이렇게 안 채워진다는 거죠. 이 홈의 가장자리 보면 여기가 녹아요. 녹아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덜 채워지는 거예요. 홈의 가장자리가 홈으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언더컷이죠. 이거는 강한 전류, 가대 전류로 인해서, 자, 이 아크 용접을 하는데 전류가 너무 강해요. 아크 방전이 세게 생기죠. 그럼 이게 녹는 거예요. 그리고 용접병 운복 속도를 잘못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언더컷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한 전류로 생기는 것은 오버랩이나 이런 용이 부족 현상들이 약한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약한 전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오버랩이라든지 겹치는 오버랩이나 아니면 용이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이 약한 전류로 해서 생기는 거고, 언더컷은 약한 전류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말성 재료를 플럭스라고 합니다. 플럭스. 자, 그리고 4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은 응력 집중이, 자, 적음으로 반복 응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피로 강도가 높습니다. 반복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우리가 피로 강도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의 접합부나 보보 접합부는 이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를 접합하고 있죠. 그리고 5번에 고장력 볼트 마찰제는 농막 위치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보통 미끄럼 계수가 0.5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면 페인트는 절대 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주어지면 간혹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미끄럼 계수를 0.4로 설계할 때는 아연말, 이제 그거는 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주어질 때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그래서 2번 개념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철골 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철골 구조는 공장에서 가공한 강제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재는 게 철골
그죠? 그래서 가구식 구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접은 볼트와 미리 비해 단면결손이 있으나 소음 발생이 적은 장점이 있다 그죠? 그런데 용접 접합은 구멍 뚫기를 하지 않습니다. 용접은 자 용접 접합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멍 뚫기를 하지 않죠. 구멍 뚫기를 하지 않으므로서 그래서 단면결손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면결손이 없습니다. 단면결손이 발생이 안 돼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용접접합이죠. 강제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용접접합이 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3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은 접합부의 강성이 높아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은 내리 큰 볼트를 접합제를 강하게 조여서 생긴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마찰 접합이 가능하죠. 그리고 5번에 용접은 시공 기술에 따라 접합 강도 차이가 있을지 기술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용접공이 누구에 따라서 숙련도가 달라질 수 있죠.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2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의 일반적인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큰 보와 작은 보의 접합은 단순 지지의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특히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 않는다겠죠.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 지지로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순 지지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립앵글 등을 사용해서 외부만 상호 접합하면 돼요. 그래서 프렌지를 접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철골부의 접합은 볼트 접합이나 고력 볼트, 용접 등이 있었죠. 그리고 3번에 접합부는 부재의 발생하는 응력을 완전히 전달하도록 해서 이음은 가능한 응력이 작게 되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용접 접합과 볼트를 병용할 때는 명심하세요. 용접을 먼저 하고 볼트 조이는 게 나중에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오늘 볼트 조임 후 검사 방법은 토크 관리법이나 너트 회전법, 뭐 조합법 등이 있는데 뭐 토크 관리법에서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검사합니다. 여러 개의 군이 자 이제 볼트가 예를 들어서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군에 대해서 10%를 검사하는 게 10%. 그래서 10%를 검사해서 우리가 토크 검사를 해서 합격이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불합격이 됐다. 10% 검사했는데 그러면 두 배수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불합격됐다. 전체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장력 이상 조여진 것은 있죠. 불합격된 거는 우리가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철골 구조의 고장력 볼트 이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래서 뭐 이것이 4번이 21회 출제됐는데 이제 시방서 기준에서 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 너트 체계 와시 하나 사용하면 됩니다.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가 특수 고장력 볼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고장력 볼트는 구성이 이겁니다. 보통 고장력 볼트 하나에다가 너트 하나, 와시가 두 개가 세트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머리 쪽하고 너트 쪽에 와시를 각각 하나 넣고 너트를 조아서 조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수 고장력 볼트인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가 짤 때는 이 너트 쪽에 와시 하나 넣어서 조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본 볼트 1차 조임은 1일 정도 안정화시켜서 본조임을 하는 것이 아니죠. 보통 볼트를 조을 때는 먼저 볼트 끼움을 할 거 아닙니까? 볼트 끼우고 나서 1차 조임을 하고 그리고 본조임 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에 조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볼트 끼움에서 본조임까지 이게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날 다 이루어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볼트는 원칙적으로 강우나 결로 있는 상태, 습한 상태에서는 본조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볼트 끼우기 중에 나사 부분과 볼트 뭐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볼트 조임 후 검사의 토크 렌치나 이 충격의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3%입니다. 3%. 그래서 5%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정밀도는 삼성 정밀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철골 구조의 접합범 중 볼트 조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해놨습니다. 1번에 모든 볼트 머리와 너트에는 각각 와시 한 개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으면 돼요. 그런데 토크 전당형 고장력 볼트는 이때는 너트 측에 와시 하나 넣고 사용하면 된다겠죠. 그리고 볼트 끼움에서 본조의 같은 날 작업이 이루어진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볼트 조인 검사에 사용하는 토크 렌치와 충격기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잡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교량에서 토크를 주입해서 표면 처리하는 와시를 사용할 때는 이거는 너트 측에만 표면 처리한 거 사용하라. 그러면 볼트 머리 쪽에는 표면 처리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 볼트의 마찰 위험을 병용할 때 있죠. 이거는 동일하게 용접을 먼저 해요. 조건으로 용접 완료 후에 볼트 조이는 것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6번에 고력 볼트 접합의 구조적인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해놨죠. 그래서 1번에 강한 조임력으로 너트 풀림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너트 풀림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응력 집중이 정으로 반복 응력에 대해서 강합니다. 그리고 3번에 단면 결손이 없어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해서 OXX입니다. 자,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구멍 뚫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 고장력 볼트는 덮판을 대고 쪼아줍니다. 그래서 재료가 절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재료가 절약이 된다? 용접접합. 용접접합은 구멍 뚫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강제를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유효 면적당 응력이 작용으로 피로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현장 시공 설비에 간단한 소음 적죠. 임팩트 렌치로 쪼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응력 부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가장 강한 접합이 뭐라겠습니까? 용접이라겠죠? 용접 접합이 제일 세요. 용접 접합이. 그 다음에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죠? 고장력 또는 고력 볼트 접합. 그리고 고장력 볼트 접합과 리벳 접합은 동격으로 봅니다. 리벳 접합. 그리고 제일 약한 것이 일반 볼트죠. 뭐 그냥 일반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일반 볼트 접합이 이 순서가 되는 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병용하면 가장 강한 것이 다 분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리벳과 고장 동격이니까 이걸 병용하면 각각 분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용접하고 고장력 보는 용접이 강하죠? 용접이 전부 부담하면 돼요. 그런데 고장력 볼트를 먼저 체결하고 용접해서 이럴 때는 각각 응력을 분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자 철골공사의 용접부 비파괴 검사 방법 중 초음파 탐상법의 특징을 옳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보통 육아검사를 먼저 하고 육안검사로 내부 결합이나 이런 게 아주 미세한 이런 건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하는데 뭐 초음파 탐상법이나 방사선 투과법 그리고 자분 탐사, 자기분말 탐상법하고 그 다음 침투 탐상법이 있는데 이 초음파 탐상법은 내부 결함에 사용해, 주로 사용이 되죠.
방사선하고 그리고 일부의 복잡한 형사의 검사는 어렵습니다. 전파는. 그리고 장치가 가볍죠. 소형이죠. 그래서 기동성이 좋은 장점이 있죠. 그리고 3번에 T형 염이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이 적게 소용됩니다. 그런데 주로 표면결함을 검출하는 것은 표면결함적은 침투탐상법이나 자기분말 자분탐상법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은 5번이 틀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철골공사의 접합부 비파괴 검사 방법 옳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초음파탐상법 방사통합법은 내부결함 쪽에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반발경도법이죠. 반발경도법은 콘크리트의 비파괴 압축 강도 시험이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측정하는데 비파괴 시험에 반발 경도법, 슈미트 햄마를 사용하는 반발 경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분 탐상법 줄임말이죠. 자기 분말 탐상법 줄여서 자분 탐상법, 그리고 침투 탐상법, 이 두 가지가 바로 저거다이 표면결함 쪽에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뭐 잠시 휴식해서 10번 문제, 90페이지 10번 문제 철골공사의 용접결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